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치 성과를 띄우는 반면 야당인 공화당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캐롤린 말로니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 결과와 관련해 한국 기업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가 지역구인 말로니 의원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미국 내 3,000개의 고임금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를 한 삼성 공장을 시찰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유치 성과를 치켜세우진 않았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약속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칩의 미국 생산을 늘리는 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텍사스는 반도체 칩의 제조와 개발을 위한 선택지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존 오스프 상원 의원은 한국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지난 몇 달간의 마쿠 협상에 자신이 적극 관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대 전기차 공장이 신설될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접견 당시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했던 몇 달간의 마쿠 작업 이후 현대차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형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설립이라는 역사적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원옥 민주당 상원 의원도 트위터글에서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주 해안가에 첫 번째 완전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시설을 열게 돼 매우 기대된다면서 8,1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연방 투자를 지원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이는 조지아주에 더 많은 깨끗한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영내 안보와 북한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21일 트위터 글에서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자유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목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도쿄에서 만났다면서 두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연계적이고 또 번영하며 회복력이 있으면서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번 여름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일정 속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북한에 촉구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상기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일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 영빈관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약 30분간 이루어진 만남에는 납치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 메구미의 남동생이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타쿠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12명의 일본인에 대해 완전하게 해명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고령의 메구미 모친과 포옹으로 인사하고 무릎을 꿇은 채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가 하면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두 자녀를 잃은 개인사를 꺼내며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납북 피해 가족들과 공유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상과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은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후 3년 만입니다. 순방 일정 대부분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와 미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lways highlighted this issue in summit meetings with the United States and has always created opportunities to highlight the issue at such meetings. Of course,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engages with civil society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abductions.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많은 국군 포로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자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관여에 주안점을 두면서 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What we saw with the outgoing government in South Korea was that there was no focus or attention on human rights. At all. And South Korea will now go back to where it's supposed to be. It should be the leader on the world stage when it comes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And I think there are areas where they can cooperate.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we had a ver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e United Nations,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the General Assembly, and on the Security Council in New York.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등 적국의 도전에 미국은 직면해 있으며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최근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를 통해 현재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하고 이들이 규범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이 지역에서 핵과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사관 생도들이 복무하게 될 세계는 지상 전투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의 근본적 변화로 한층 더 복잡해질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적의 위협에 맞서 단합된 미군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북부 활주로에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화물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화물은 석대의 고려항공기 추정기체가 계류 중인 장소에서 북쪽으로 각각 220m와 340m, 500m 떨어진 3개 지점에 걸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8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물체의 더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길이 17m의 직사각형 물체 여러 개가 양옆으로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앞서 VOA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15일까지 남쪽 항공기 계류장에 머물던 고려항공 항공기 석대가 사라진 뒤 17일부터 군용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북부 활주로에 자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16일 북한 고려항공기 수송기 석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중국 선양 타오시엔 공항에 착륙했다가 당일 오후 떠났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